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서적 독립이라는 걸 10대 때 겪은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독립을 20대 때 해야 돼요. 근데 이 독립 이 세 가지 독립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경제적 독립,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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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신체적. 일단 떨어져야. 일단 떨어져야. 떨어져야 돼 일단. 떨어져야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 독립이 우선 되어야 정신적, 신체적 독립이 가능해져요. 아, 맞아. 누군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내 삶엔 그 사람의 지분이 껴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마음대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야. 맞아요. 그래서 20대 가장 중요한 인생 숙제가 뭐냐면 취업이에요. 일자리를 얻어서 돈을 버는 행위가 20대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근데 나 너무 소름 돋는 게 나 지금 따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나 독립해서야. 내가 일단 유학을 하면서 일단 부모님 손에서 떠났는데 얘가 돈이 어딨어.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르바이트 한 데서 그 전에 기획사 사장님을 만난 거야. 만약에 그때 안 나왔으면 없었죠, 저는 이 자리에.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독립해라고 했지만 아 그래도 나중에 물려주시겠지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지 부모로서 그런 얘기하는 건 어때요? 뭐 조금이라도 뭐 기대하지 마라. 다 우리가 다 쓰고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로. 형 돈에 미쳤어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놈의 돈. 내 이럴 것 같아. 나 왜 났냐? 일단 어렸을 때부터 부모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오. 너무나도 이제 많은 부모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어릴 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걸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렸을 때 당연히 엄마 아빠의 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거부터가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어릴 때부터. 네,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엄마 아빠가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너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른이라는 거, 성인이라는 거는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성인인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못 되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뭘 선택했고 뭐 선택을 어떻게 책임질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없이 자랐던 사람들이 그냥 부모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 자기 선택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이 잘 되고 관계가 원만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이 선택의 원인을 내 부모로부터 찾는 거예요. 내 부모가 원했던 걸 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결혼과 동시에 독립을 했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결혼과 동시에 독립이 아니죠. 그냥 결혼과 동시에 출가해서 서로 같은 가정을 하나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독립도 되지 않은 채로 살던 사람이 신체적으로만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둘만 다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독립 못하고 살던 그 부모와 또 갈등이 해서 이중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후야. 그리고 이 부모 또한 아이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새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로 생각하니까 이 부부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야. 부부 싸움하면 내가 개입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그게 또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와, 그걸 알아서 지금 비혼주의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혹시 비혼주의는 아니라고요? 네. 아. 비혼 상태 유지. 아, 비혼 상태 유지. 네. 비혼 상태 유지. 네.